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용인 진천 위쪽에 17번 국도 4차선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여기에서 백암으로 거쳐서 SK 하이닉스가 개발되는 원산면까지 손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투어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는 17번 도로, 백암면에 있는 17번 도로, 그래서 원진 물류가 있는 저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도 SK 하이닉스 발전과 함께 상당히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인데, 여기 백암면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었는데, 2022년 3월 달서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이제 풀려가지고 원산면만 1년 연장이 됐죠. 그래서 이 백암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풀린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금 찾고 있는데, 계약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백암면에 있는 17번 도로에서 원산면까지 한번 투어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17번 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이 좌우로, 이 앞으로 지금 저기 빨간 그 택배차가 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양지로 가고, 이 뒤쪽으로 가면은 그 진천 쪽으로 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이 17번 도로 좌우에 지금 원진 물류가 보이는 거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물류센터들이, 물류창고 이런 것들이 교통이 좋기 때문에 많은 물류센터가 지금 포진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백암은 백암 순대, 백암 온천으로서 상당히 유명세를 떠뜨리고 있는데, 이제 원삼이 발전됨과 동시에 백암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백암 땅이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제가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에서 백암 땅도 전문적으로 연구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백암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암 시내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백암은 5일장이 1일과 6일에 열리는데, 자, 지금 이제 백암 장터가 생기는 쪽으로, 쉽게 말해서 백암 시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이나 도심에 계시는 분들은 아, 뭐 이렇게 총구석이냐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지역도 상당히 많은 그 개발이 앞으로 이슈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7번 국도를 타고 내려오다가 백암 시내입니다. 자, 백암 시내도 이런 원룸이라든지 상가들이 곳곳에 많이 즐비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이제 그 뭐냐면 좌측으로 가면은 백암장이 열리는 백암 시내고,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직진을 할 건데, 직진을 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SK 하이닉스 등선은 바로 두창리로 해서 중릉리, 독성리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백암 시내를 지금 관통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백암 시내를 그 접하면은 향후 한 4, 5분만 가면은 바로 두창리, 원산면 두창리가 도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바로 그 백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교육적인 입지도 상당히 좋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청화 아파트가 보이고요. 자, 좌우로 주거 지역들이 쭉 질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백암 시내를 관통하면서 원산면 두창리 쪽으로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이제 앞으로 잠깐 전화가 와가지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제 가면은 두창리 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 백암 시내를 지내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한산한 지역이 되겠는데, 앞으로 여기도 뭐라고 할까요? 천지개벽이라고 할까요? 많은 발전이 있으면서 개발이 될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2차선 도로를 타고 쭉 지나면 현재 여기는 백암면입니다. 백암면에서 지금 원산면 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좌우로 상가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는 백암 시내였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삼 SK 하이닉스의 영향으로 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백암면 근창리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백암면 근창리로 들어서면서 자, 앞으로 계속적으로 쭉 가시면은 자, 왼쪽에도 이런 대형 커피숍 같은 것이 이제 들어서고요. 자, 쭉 가시면서 이제 백암면 근창리를 지나시고 나면은 이제 원산면 두창리가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백암면 근창리는 그렇게 땅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는데 원삼 SK 하이닉스 영향으로 해서 이 지역도 땅값이 만만치 않게 상승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제가 아시는 분의 땅에 의뢰를 받았었는데 이게 토지거래 가지고 묶이기 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쯤이라고 할까요? 3년 전쯤에 이 도로변에 한 60에서 70만원 정도 호가를 했던 것이 지금 300만원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백암면 근창리를 지나고 있으면서 여기 주변에 재미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던 땅인데 그때 당시에 한 65만원 정도의 가격이 됐던 땅을 매입을 해서 팔고 해서 지금 현재 나오는 가격이 300만원 이상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시가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한 3천여평의 땅인데 지금은 필지로 다 분할이 돼서 300에서 350 정도의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건이 나왔다 할지라도 가격이 지금 그 물건을 지금 다 팔리고 또 현재는 그 매매가 되지는 않고는 있지만은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생생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 주변의 시세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가까이 오면서 저 앞에 보이는 데부터가 이제 원산면입니다. 원산면 두창리, 두창 저수지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두창 저수지가 있고 두창 저수지 뒤쪽으로 바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두창 초등학교 인근입니다. 두창 초등학교 인근이면서 이쪽에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발길이 앞으로 올 걸로 예상이 되고 많으신 분들이 원삼 SK 하이닉스 언제 착공하느냐 아직 착공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공 날짜가 잡히면은 어느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테이프 커팅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쪽 지역은 2019년도 3월 달에 토지거래 가지고 묶이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로 인해서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상당히 많은 그 땅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두창리입니다. 자, 그래서 두창리 이제 삼거리가 앞에 보이고요. 그래서 여기 주변은 앞으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영향으로 인해서 숙소라든지 이런 현장 근로자들이 이제 먹고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불과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동문까지는
채 1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아마 이 지역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착공이 이루어지고 2년에서 한 5년만 있으면은 이 주변이 상가로 쭉 변하면서 아마 상전 벽해가 되어 있다는 그런 땅들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걸 알아두시고, 지금 백암에서 17번 도로를 타고 다시 근창리로 해서 원산면 두창리, 자 여기 연미양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용인 SK 하이닉스 반도체의 126만 평에 수용되는 지역이니까 여기까지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더욱더 생생한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좌우의 모습은 전부가 수용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